블리더 경기 탁삼대 어디냐? 더 엘리멘탈 오브 서프라이즈. 네. 팀 경기고요. 지금 매번 말레이한데 일단은 저는 캐스터 업라이징이고 다른 한 분은 키자가님하고 키자가님하고 이제 카메라맨은 마스커레이드 지수님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에 있을 경기는 상당히 기대하셔도 좋을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전적상으로 좀 맞습니다. 말씀을 먼저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걸 또 봤단 말이야? 내가 소름끓에다가 이제 구석탱이에도 찌그러져서 아, 바꿔놓은 그거를? 물론 봤죠. 완벽하지. 아, 좋다. 예, 일단 탁삼 팀은 지금 3승 0패로 지금 석점을 땄습니다. 지금 승점 석점을 땄고 어떤 팀하고 경기를 했냐면 밀레니움이란 팀하고 경기를 했는데 그 팀하고는 그냥 기권 밀레니언 밀레니움이란 팀이 기권을 해서 그냥 기권승으로 땄고요. 그다음에 익셉션이란 팀이랑 경기를 해서 승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세츠란 팀 그러니까 한국 팀인데 이세츠 팀이 이 팀하고 경기를 해서 또 이겨서 3승 0패로 현재 지금 네, 공동 1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엘리멘트 오브 서프라이즈 팀은 미국 팀인데 이 팀도 마찬가지로 3승 0패로 네, 선두에 서 있죠. 아주 지금 선두끼리 경기니까 상당히 지금 수준이 높은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참고로 추가를 드리자면은 지금 경기 이거 스펙상으로 보면은 엘레멘트리는 이제 2점을 딴 사람이 두 팀이나 강팀이었기 때문에 엘레멘트리가 좀 잘하지 않느냐라는 설이 있긴 한데요. 그쵸. 제가 덧붙이자면 익셉션하고 붙었던 경기는요. 그게 어떻게 된 경기냐면 6천 대 그러니까 두번홈 어웨이 두번 경기를 해서요. 점수가 마지막에 예. 6천 대 1천 6천 점대 VS 1천 점대로 이겼거든. 완전 개찌발랐다는 거죠. 그쵸. 거의 6천이란 점수는 거의 식당에서나 보는 그런 숫자인데, 네, 천은 뭐 그냥, 쿠마님이 네.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 두 챕을 그냥 안 넘겨두고 상대편이 기권승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9점 점을 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을 정도로 완전 개찌바르고 다 그냥 후투리첩첩한 상황이었죠. 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 앞서서 일단 선수들 핑을 보는데, 저희 한국 선수들, 탁삼 선수들이, 엠포님 지금 쿠마, 엠포 선수, 쿠마 선수, 마틴 선수, 시저 선수 이렇게 했는데, 핑이 다안 좋네요. 지금 상대 지금 그렇죠. 엘리멘탈 상대 오브 예. 서프라이즈 팀보다 훨씬 핑이 안 좋아서, 아, 네, 경기 말씀드렸구나. 경기 시작합니다. 말씀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자, 처음 뭐죠? 좀비들? 잠시만요. 저희 조합이 지금 피터 모커 조키 빠르게 꼬박 속도 했고요. 갔어요. 점수 승을 지금까지 잘 미쳤고 갔어요. 7승 체험하고 있죠. 네, 데미지 이 정도면은 괜찮게 지금 네, 평타 치러 예. 들어갔고요. 약간 생각보다 꼬박을 네, 아주 깔끔하게 성공했네요. 네, 근데 피터가 바로 탑탱이 스폰했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탑탱크는 네, 시저님 같은 경우에는 레프대로는 거의 그냥 베스급이시죠. 그쵸? 레프대 거의 원로급이시죠, 시저님. 그냥 거의 레프대 직접 기술급이신데 기대할 만합니다. 저번 탱크도 물론 탱이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긴 하지만 저희 지금 탱크가 차를 굴린 사이에 특점이 한번 공격을 가죠. 네. 저렇게 또 특점이 전까지 가주면서 탱크가 흔들어주는 차를 게 뭐? 굴리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탱크 현재 제 어치 60이고 일단은 문제없이 AI 되지 않고도 안착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차를 굴리고 이제 차를 좋은 자리에 배치해 놓고 특수 좀비랑 같이 공격을 갈것 같습니다. 쓰레기통도 굴리네요. 원펀치로 두개다 이겼죠? 이게 딱 그쵸. 부모 잡을 수 있어요. 갑니다. 잡좀비도 몰려오고, 탱크 바로 가죠. 좀비들이 좀 어젝트. 근데 그래도 봤어요. 헌터 물었고, 아, 근데 저기 펀치 쳐야죠. 그쵸. 펀치, 투펀치. 잘 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아우, 마지막에, 쓰레기통. 아, 역시, 시저님. 역시. 마지막에, 쓰레기통 쳐서 다운시키는 거는 정말, 네. 엄청난 플레이였죠. 왜요? 지금도요?
지금도 끊겨요? 아, 저런 것들 마이크가 정말 네, 마이크가 네, 어느 지금 정도 벗어나면 끊겨요. 한번 공격하죠. 헌터는 바로 따이고, 부모는 뿌렸는데 피터 혼자서는 할수 있는 게 없죠. 이렇게 무난하게 진행하고요. 지금 엘리멘탈 오브 서프라이즈 팀이, 네, EOS 팀이 지금 필이 두 개, 지금, 그리고 남은 필체력 두 명에, 네, 나머지 체력이 좋은 선수들 두명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는 웨이브를 불러서 뒤로 쭉 빼서 막죠. 왜냐면 저기 앞에서 막게 되면 낙타를 당하기가 난 크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빼서 막는 게 빨리 된것 같아. 생태계에서는 많이 좋습니다. 일단 둘까지 무적지 잘 들어가고 엘레멘트 짝탈이고 하시는 모습 굉장히 긴장하기에 충분하죠. 아 근데 아까 틈틈은 솔직히 시작감이 사라진 있었다면 밤새 끌어안고 다쓸 텐데. 그 탱크는 펀치도 잘 쳤고 마지막에 그 쓰레기통 친게 컸어요. 그 원다운 나 설계도 알파고급 설계가 아닌데 대단했죠. 그렇죠. 네, 스쿠터 뒤에서 살짝 네, 여기서 헌터 먼저 소리 내면서 이제 헌터가 필요한 거 쏘면은 부모가 이제 그쯤을 타서 뿌리겠죠. 그렇죠. 하지만 스폰이 너무 멀고요. 좋기만 먹었지만 어떤 분들의 위치 선정 힘들면 안 들어가고. 엄청 좋아요. 저 정도면 황금급이죠. 호스트 바꿔? 네, 그거 아주 가실래요? 제가 지수님? 지수님이 호스트 바꿔. 아 근데 저도 이거 바꾸려면은 아예 껐다가 켜야 돼서 왜요? 이게 그 맥북이 그 맥이 좀안 좋아요. 이게 좀그 알투텍이 안 되고 일단은 잠깐만요. 아예 게임을 껐다 켜야 돼서 일단은 이렇게 웨이브를 맞고 집안에서 지금 네, 막으려고 하는데 시저 선수가 퍼즐을 했네요. 잠깐만요. 마틴님이 지금 마틴 선수가 튕기셔서 퍼즐을 했습니다. 나 지금 퍼진가요, 혹시? 네, 지금 퍼즈 상태입니다. 너 지금 갈자. 내가 예, 지금 퍼즈 풀렸나요? 네, 이제 안 끊기나요? 여보세요? 예, 안 끊기네요. 아, 아까는 끊겼었나요? 예, 좀 많이 끊겼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난 왜, 지금 제접하는 중이라서. 맨날 그러지? 막, 뭐만 하면 끊기고 막 그래. 인터넷 문제 아니에요? 아, 그런 거 같아. 기숙사 인터넷이란. 일단 들어가도록 하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퍼즈 상태인가? 퍼즈 상태예요, 지수님. 지수님은 지금 말씀 없으시잖아요. 어! 엄라님! 아니, 근데 저도 이거 컴퓨터 문제라서. 나 이번엔 제발 안 끊겼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장태님 때 방송 그래서 한번 시원하게 말아먹었거든요? 아. 안 돼! 아, 왜 그래? 꼭 내가 소리 지를 때만. 퍼즈 뭐야, 풀렸나요? 왜 니드미님이 나한테 저거 알려주시지? 퍼지 상태라고?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저분? 음식님 방송 보고 계신가, 혹시? 클라스, 음식 방송, 짱. 이게 퍼즈 상태면은 게임이 안 들어가지는데? 아, 그럼 퍼즈 풀려야 되나요? 예. 아, 풀리면은 그럼 이거 다시 들어가지죠? 네. 예. 네. 그럼 우리 만담에나 하고 있자. 자, 이번 경기 진행 방향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홈 어웨이 경기라서 이거 그쵸. 하나만 보고는 사실은 무리가 있거든요, 많이. 그쵸. 지금 이게 한국 선수들이 특히 이게 핑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이게. 네. 방금도 보면은 한국 선수들은 거의 다 노란 핑, 빨간 핑인데,
지금 EOS 팀은 다 초록핑. 이러면은 경기 플레이 자체가 많이 확연히 달라지죠. 그냥 이제 빨간핑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은 네. 제가 이제 외국 약간 러시아 어디 타이완 등지에 일단 뉴비들과 함께 게임을 한번 겨루어 봐서 아는데 일단 돌이 던져질 때 텔레포트를 합니다. 난 마법권 줄 알았어. 거의 그냥 그쵸. 칼서클 마법급? 예. 거의 메테오급이도 급이거든요. 메테오가 진짜 그게 진짜 메테오가 돼요. 그냥 이 새끼가 왜 여기로 돌이 날아오지? 막 이런 느낌도 이게 들고. 뭐 헌터 스킬도 전혀 안 되고요. 그리고 일단 핑이 가장 큰게 그만 잡좀 처리가 안 돼요. 그쵸. 잘안 돼요. 진짜 그거는. 잡좀이 지나간 곳에 총을 쏴집니다. 그게 핑 차이 때문에 예. 잡좀 지나간 곳에 총이 쏴져요. 잡좀이 그때는 일단은 뭐 나루토의 호카게급 무빙을 쓰신다고 보면 돼요. 예, 그 핑이면. 그쵸. 예. 핑으로 왜 웃으세요? 솔직히 웃으시면 안 돼요. 정신 차려요. 아, 아직 허드 첫 번째 허드 선택. 상태인가? 아, 왜 아직도 퍼즈 상태죠? 아, 젠장. 아, 여간 이번 경기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초반에도 벌써 하이라이트가 나왔잖아요. 초반에도 굉장히 아, 됐습니다. 지금 들어가지네요. 퍼즈 풀렸나 봐요. 뭐야? 아, 전 지금 안 이거. 들어가지는데? 그러면은 우리 잠깐 일단 난 구구코님 통해서 한번 포탈 타고 있을 테니까. 들어가시나요, 지금? 지수님이 지금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풀리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경기를 한 번씩 보아왔지만 이렇게 감이 좋고 산뜻하다 싶을 정도의 경기는 처음일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수준이 많이 높은 팀들끼리 하는 경기다 보니까. 예, 특히 아까는 에보하고 문형이 붙는 경기를 보고 온 사람이 저기 때문에. 아, 진짜 그 경기는 진짜 아쉽다고 생각할 일마리도 없을 만큼 진짜 에보가 엄청 잘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에보를 이긴 팀이 더 엘레멘터리 오브 서프라이즈예요. 놀라셨죠? 서프라이즈! 죄송. 경기가 과연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는 로제이 해설위원은 어떻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한국 팀이 어떻게 이길 거라고? 아니, 방금 그렇게. 아니, 벌써부터 국뽕을 막 사발로 들이키고 계시는데. 아, 아, 그냥 근데 까치 들이키겠습니다. 그냥 그만 플레이를 들이키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한국 팀이 확실히 이길 것 같긴 해. 이게 핑 차이가 큰데도 이게 그 예. 좀비 공격도 되게 잘 가고 있고, 처음부터 상당한데. 예, 아까 퍼즈 포탈도. 전까지 생존자들 피도 많이 까졌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어웨이 경기에서도 이 정도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그냥 먼저 생각지도 못한 데서 죽박 날라온 거거든요, 저거. 솔직히 저렇게 참아주면 저도 X 같아요. 아이, X 같다냐. 뭐래니? 아, 욕하면 안 되는데, 진짜. 근데 지금 방송 중이신가? 방금 아프리카 봤는데 없던데. 지수님이요? 네. 그럴 리가. 아니야, 지금 보고 계시댔어요. 그 리드미님이. 아직도 보고 계세요? 리드미님, 아직도? 아직도 보고 계세요? 들리십니까? 이 목소리가 하늘에. 죄송. 아, 왜나 아까 되게 해설 열심히 했는데 그다 끊겼지? 네라고 지금 대답 주셨어요. 자고로, 네, 니데미님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레포드 페이커라고. 예, 여기까지. 누구죠, 대체? 예. 왜 웃지? 예, 하여간. 이번 경기는 제가 생각했던 경기 중에서 가장, 특히, 한국 대 한국전 됐다. 그것만큼이나 진짜 기대되는 경기예요. 퍼즐 풀렸대요. 들어가요, 지금. 좋다. 13명 보고 있어요. 로진이 긴장하세요. 잠시만요. 자, 일단은 무리 없이 엘레멘트리 오브 서프라이즈 제대로 안착하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쟤네는 에오스라고 하네요. EOS 그렇게 에오스? 약자를 쓰고 있죠. 발음 좋네요. EOS라고 부르면은 좀 발음하기 어려워서. 관전분들은 지금 누구누구 있는데요?
Jesus Christ, El, it's like the goddamn zombies aren't bad enough. Oh, hell no. Hell no. 뭐야? 저거 왜 저러지? Come on, people, let's get with it. 자, 일단은 나는 잘 내렸고요. 일단은 속을 발사했죠. 환영한 선수들은 우리 좀비님들. 차저, 헌터, 스피터, 나머지 하나 보죠. 조키인가요? 코드가 안 보여. 조키 같네요. 네, 조키야. 조키 스폰했고요. 소리가 안 들리죠? 조키가 소리가 안 들려요. 사일런스고. 차저. 깊게 퍼고 들었지만 좀. 거의 그냥 다 낼 뭐. 차저를. 방금 생존자 분들이 차저를 못 보고 있었는데 많이 아쉽네요. 딱 네네. 제대로 방향만 정확했으면은 데미지 잘 들어갈 수 있었는데. 술을 딱 지르는데 이렇게 되면 인간분들 아주 쾌세를 지르고 무릎을 딱 치고 춤을 추죠. 그렇죠. 냉장고. 와, 안 돼. 이런 거 웃으면 안 돼. 루지님, 벌써부터 그렇게 천박한 웃음소리를 보이시면 어떡해요? 원래 리액션을 해줘야지 더 힘이 갑니다. 네, 앞에 위치가 스폰됐고요. 공격을 보죠. 네, 위치하고의 접전, 과연 어떻게 될지. 부모 뿌려봤지만 거리가 좀 멀었죠? 스피터, 위치가 지금 어딨나요? 나 안 보여. 혹시 입구에 있나요? 위치 소리가 들리는데, 아, 이거 위치는, 이 위치는 무시하죠, 이거는. 저기는 위치에, 위치를 쓸 수 없는 위치죠.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예. 아니, 방금, 일단, 준비팀 공격 다 못 들어갔고요. 준비팀들 가봤지만 힘없이 모두 사르륵 사르륵 녹아내립니다. 거의 그냥 설레임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거 설레임 그거 앞 꼭다리가 너무 차가워가지고 못 들겠더라. 예, 그렇고요. 지금 되게 아까 그 퍼즈한 이후로 체력이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체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했고, 반대로 인간분들도 그럭저럭 네, 잘 끝냈어요. 네, 그럭저럭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잘 들어간 거죠. 아, 그런가? 884점이면 네, 되게 계속? 잘 근데 네. 또 봐야죠. 한국 팀도 탱크를 잘 막고 즉스 좀비 그 웨이브 때 오는 것도 잘 막으면 저는 좋은 점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라도 보고 싶어요. 들어가야죠. 네, 솔직히 들어가는 것까지는 진짜 보고 싶은데 탱크가 초탱으로 있기 때문에 초탱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초탱 때 끝나버리면은 그때는 인생이 다 끝나는 거라서. 그렇죠. 초탱 때 끝나면은 점수 차가 되게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점수도 몇 점 먹고. 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은 유치원 소속 밝기도 전에 어머님이 강물에다가 던지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막 벌써부터 한강 다이빙 시작하죠.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미 자살 드라이브를 타고 난 아이야. 예. 네. 좀 수위 조절하겠습니다. 네. 자, 상대방 팀이 지금 제접을 하려고 하는 건지 잠깐 나갔죠 하나가. 네, 하나가 아니라 한 선수가 나갔죠. 네, 하나. 나 치욕스럽다. 나 문과인데. 젠장. 문과는 서러워서 인생 살겠나. 문법도 틀리고 이런 문과 어디 가서 안 받아주지. Okay, 이제 들어왔고 레이드를 하고 경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Should I just play on this? 나 이 계정 이 아이디로 플레이해도 되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네. 캐스터답게 말 조심하게 해주세요. 지금 네. 예, 컴플레인 들어와서 좀 더 조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네. 정소리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자, 지금 레디를 안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돌아다니고만 있고. 빨리 레디를 하고 스피드 게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게 시차도 크죠? 예. 쟤네가 지금 아마 오전 9시일걸요? 근데 저렇게 했다는 거는 거의 그냥 해자급 인석이거든요. 저쯤 되면. 아, 경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건 거의 너네들 많이 졸려서 경기 집중 못하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일단 인성으로는 이겼어요. 그렇죠. 바로 네 명 다 나오죠, 바로. 근데 차도가 타이밍이 좀 늦었죠? 인간분들 위에 이드. 아, 근데 의외로 이게 데미지가 잘 들어갔어요. 예, 차도가 저렇게 갔는데도 데미지가 잘 들어가네요. 호수를 찌르는 공격이었죠? 생각지도 못한 차저가 그냥 먹고 빵 거를 박으려다가 꿀박 실패했는데 워커가 또 차저만큼의 딜을 뽑아줬죠?
그쵸. 에이스 모드는 목코 데미지도 바로바로 조용돼서 강력하거든요. 아, 툴 선수 잘해요. 툴 선수도 게임 시간으로는 진짜 거의 그냥 원로급이에요. 그냥 어디 약간 바오밤 나무 3000년산급 바오밤 나무거든요. 그쵸. 거의 파괴신급이거든요, 이거. 심한가요? 탱크 차를 치고, 네. 차 잘. 오, 넘어갔네요. 차 제대로 오. 안착합니다. 원로의 힘을 보여주겠다. 예. 지붕 위로 올라갔고요. 자, 일단은 탱크 안착 잘 들어갔고요. 좀비님들. 쓰레기통도 치고 있죠? 어, 차저가 좀 거리상으로 별로 좋지 않은 데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스폰시 쓴 것 같죠, 저건? 그쵸. 어쌔신 크리드 한번 찍어 보려고 보죠. 아, 걸렸어요. 이럴 때 특점 한번 가죠. 오해요. 저 핑에서 진짜 돌을 끊는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그쵸. 이게 핑이, 빨핑이 되면은 돌이 진짜 안 깨져요. 총알이 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직접 때는. 어, 저 돌은 왠지 맞을 돌 같은데요? 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손목 하나 잘라야 되나, 이거? 돌을 이제 목, 이게 많이 피해야 되는 상황인데 힘듭니다. 탱크를. 탱크 제어권은 아직 많아요. 예, 그건 아직 1제어라서 헌터 투샷까지 이렇게 한다 맞죠? 아, 코치가 그 위생양 코치였습니다. 짜잔, 마틴님. 아, 좋다. 계속 맞아주는데 이게 한 번 맞기 시작하면 제 정신을 못 차려요. 예, 핑 차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네, 돌이 안 깨져요. 자, 일단은 자리를 한번 한번 자리를 바꿔 봅니다. 아, 앞으로 빼네요. 이게 돌 때문에 앞으로 뺐다가 이제 다시. 코치가 아까부터 약간 탱커의 역할을 알게 모르게 맡고 있는데 거의 RPG 게임인 줄. 예. 차전은 거의 아까부터 성공을 못하고 있고요. 예. 아, 네, 한국 선수들한테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0%예요, 0%. 차전 명중률 0%. 아무래도 이게 거리상으로 차자가 나오기 힘든 구간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특점들이 역으로 끌어줄 때 잘 이제 가면 되는데. 예. 한국 선수들한테는 네, 좋은 그런 네, 현상입니다. 네, 근데 어? 아직 이게 노출됐어? 탱크 제어권의 투잡인가요? 일단 아 원잡 일단 돌도 맞나요? 돌 맞는 것까지는 피해냅니다. 어떻게? 헌터 급댐 아 실패했고요. 생각보다 안정적인데? 이게 빨간 핑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그만큼 기량이 좋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여기 모인 네 분 중에서 네 분들로 말할 것 같으시면요, 우리 컴프모방에서 그냥 저분 이름만 들으면 막 사람들이 심장, 어마 심장 떨리고 쓰러진 사람 그런 급이에요. 저 무조건 같은 팀 하고 싶거든요. 네, 그냥 매력적인 팀들이 사람들이죠. 어, 부모 맞았습니다 지금. 부모 맞고 지금 탱크 차를 치면서 피도 많아요 지금. 아직까지 피가 괜찮지 않아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약간 공격적인 수를 둔 것 같은데 인간분들이 그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번 봐야죠. 오브젝트. 근데 여기서 좀 위험한 게 저기 물 쪽이 바로 낙사가 되기 때문에. 아, 집안에서 막네요. 바로 갑니다. 탱크. 아, 코치 펀치. 네, 일단은 딜로 한번 가는 걸로 하는 거 같아요. 캐시력 아직 많아요. 3000. 자, 탱크 노리고 있습니다. 아, 저기서 아, 이거 잡고요. 이거 차저까지 먹. 로셀 선수까지 먹히면은 쿠마 선수 과연. 아, 헌터는 못 먹고 쿠마 선수 원더를 따는데 실패했고요. 저거 백업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 남력까지 이러면은 이거는 거의 거의 게임 끝났죠. 하지만 탱크 피가 17이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H 모드는 1대 4 했거든요. 예. 빨리 한 명 살려야죠, 지금. 일단은 살렸습니다. 아, 상황이 인간분들한테 약간 악화되어간 상황이 있고요. 탱크는 반대로 엄청난 실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펀치도 잘 쳤고 특수 좀비들이 굉장히 잘해줬어요. 네. 특수 좀비 다 잘 먹어줬죠. 좋게 또 못 살리게 괴롭히고요. 쿠마를 살려야 되는데요. 아, 이거는 살리기 아, 쿠마 선수 이거 죽겠네요. 네, 죽었네요. 쿠마 선수 사망했습니다. 여기 아, 게임 끝나나요? 어, 차, 아, 근데 차를 또 어떻게 또 피해내네요? 계단에 걸쳐서 안 맞았죠? 예. 먹고 백업도 네, 늦었고 이거는 아, 아쉽네요 많이. 네, 탁감 많이 절박한 상황이죠.
볼로 쪼고 있고요. 이러면 M4님도 살리기 굉장히 힘들고 들어가는 거는 사실 꿈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들어가려면 저기 물 헤엄쳐서 건너가야 되거든요. 사실 방향 동의해야 됩니다. 저기는 무슨 물에다가 독을 탔나 애들이 조금만 가도 다 죽거든요. 그렇죠. 아, 승준수가 여기 승준한테 120대 884 점차 664점. 아, 아쉬움이 많은 경기, 많이 남는 경기였는데 1체비기 때문에 사실 모르죠. 그쵸. 네. 아까 수비만 나갔으면은 녹는 탱크인데. 저 잠시만 그 영어 그 한글이 안 쳐져서 채팅이 안 쳐져서 잠시만 네 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경기상으로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경기가 되고 있고 엘레멘트리는 제 생각대로 엄청 잘해요. 예, 저 그쵸. 진짜. 개잘했죠. 조금만 못했어도 씨 우리 그냥 꾸만. 네.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1챕터라서 네. 1챕터고 홈 어웨이 경기이기 때문에 두 판이 그쵸. 한 판이 더 있어요. 그것도 자기한테 좋은 핑으로 반대 상황이거든요 거의. 네. 그러니까 홈 어웨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디캡 이제 차를 줄이기 위해서 가까운 데에 있는 경기야 그렇게 두 판을 하는데. 그러니까 상대편이 겪은 고통을 다 똑같이 겪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지사지거든요. 예. 자, 현재 지금 좀비, 차저, 스모커, 자키, 그리고 뭐가 있죠? 부먼가요? 아스피터, 댄들 조합이죠? 이렇게 되면? 물론 에이스 모드에서는 딜이 잘 안 나와요. 키자가님 거기 자리 하나만. 자리가 없나요? 예. 잠깐만요. 니드. 착해 유소 가이드 이거 붙여야겠어. 유소 가이드 땡큐. 아 너무 착해 에오스. 너무 착해요 쟤네. 너무 착해. 나는 쟤네 쟤 캡틴이 저한테 약간 좀 허세를 부린 게 있어서 허세만인가 하고 있었는데 실사 사생활도 그렇고 들어보니까 개착해요 진짜. 이미 인성으로는 죽방한데 맞았거든요 저는. 잘하는 사람들이 인성을 썼습니다. 미국의 인성에 취한다. 아메리카 한번 갑니다. 자, 자키가 일단은 클로킹. 일단 모든 스폰을 한 것 같죠. 클로킹이 유명무실하게. 근데 여기서 다 들어가죠. 네, 파저가 솔솔 녹았죠. 약간 화음이 별로 좋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네. 나 왜 자꾸 스펙코드가 사라지지? 이상하네. 이거 치셔야 됩니다. 바이닉을 써야겠다. 자, 현재 스폰, 부머, 스피터, 그리고 차저. 또 딜조합이 나오는데 이거 품어 있으면은 이거 진짜 무릎을 탁 치고 아주 좋아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에이스 모드도 다를 게 없거든요. 지금 품어 묻었고요. 조키 가는데 조키 혼자 갈 때 차저가 안 갔네요. 좀 꼬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바로 하나 땄으니까. 이렇게 땄으니까 바로 그렇죠. 승준아 분들이 바로 부모를 맞아도 네 바로 이제 진행을 하죠. 98퍼 위치가 먼저 나왔네요. 위치의 자리가 어디죠? 아 그 비행기 안에서 지금 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위치 쌓이나요? 지금 들었고요. 바로 하네요. 앨리스 가볍게 땁니다. 펀터 장거리 차저 모커 차저까지 다. 네, 가볍게 따고 막는 곳으로 갈 것 같죠? 이거는 네, 뒤에 저기 나무 있는 곳에서 막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 에오스가 쉽게 몸을 내주진 않죠. 철벽하고 뒤로 빼서 커프스 좀비 스폰 시간 다 됐고요. 차저 헌터 스피드 좋기. 아까부터 조합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예, 조합은 좋은데 킹 때문인지 어떻게 차저가 나오거든요. 잘 안 맞죠? 네, 타고 있습니다. 조키 먹었고 헌터가? 헌터가 끼었었나요? 그 중간에 갑자기 턱 멈추는 게 보였거든요. 전 제대로 못 봐서 몰랐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공격이 지금 전혀 데미지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예, 계속 아쉬운 상황이 연출이 되죠. 하지만 모든 핫플레이스는 탱크 때 시작됩니다. 예, 그쵸. 물론
잘 나가다가도 탱크 때 끝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물론 한번 터쳐주긴 해야 돼요. 탱크 때 2피로 계속 간다면 그건 좀 문제 있어요. 2피로 계속 가면은 거의 그거는 네, 문제가 많이 큽니다. 어? 잘못했는데? 어? 저 구기 안 묻나요? 구워! 이게 핑 차이 때문에 저런 네. 것도 잘 안 먹고 코치? 많이 힘드네요. 철과 빵패를 달았나요? 코치 저 거리에서 저게 안 맞는다. 지금 부모 선수 지금 아마 허탈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샷건을 칠 수 있거든요, 방금. 아, 이게 왜 안 묻지? 이러면서. 안 묻을 게 아니었는데. 아, 일단은 차죠. 모두 안착 위치를 잡았고요, 자키가. 먼저 스폰을 했네요. 어그로 끌렸고요. 어, 차저가 근데. 지금 뒀어요. 차저를 계속 실패하고 있네요. 네. 한국 선수 차저가 어 좀 그분을 좀 만나 보려나 하다가 자꾸 녹아서 죽어요. 그렇죠. 교통사고 성공해야 되는데 지금 꽝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아, 그냥 뒷목 잡고 쓰러져야 되는데 말이죠. 곧 교통 법규 준수하고 있거든요. 아 그냥 법대로 하자 하고서 쓰러져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해보고 그냥 블랙박스에 걸려요 자꾸 아까부터. 그렇죠. 거의 뉴스에 나오는 거거든요. 약간 3대 방송사, 예. 뭐를? 잠깐만요. 좀 이따 한 챕터 끝나면, 아, 줄여달라고? 예, 지금, 에오스 선수 중 한 명이 퍼즐을 걸고 나가는데 아마 지접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따가 제가 코치 선수가 말씀해 드릴게요. 나가셨는데 아 누가 나갔다고요? 아 저분이 아까부터 약간 좀 네. 접속상에 문제가 있는지 계속해서 재접을 하시는 것 같죠? 그렇죠. 좀 뭔가 계정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네 다시 연결 중이시네요. 레드를 해야죠. 네 다시 시작합니다 경기.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웨이브를 다 막았으니까 네, 쭉쭉 들어가죠. 흘러가죠. 하지만 뒤에가 뭘요? 아 코치 선수가 아직 안 풀렸나 봅니다. 아 코치 좀 지체를 했어요. 퍼즈 상태에서 다시 그 스펙에서 들어가게 되면 잠시 동안 안 움직여지거든요. 사실 저걸 생각을 했었다면 요시 기회다 하고 간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승주자 분들이 준비 공격 타이밍이 됐으니까 조심히 진행을 하죠. 좀비는 부머 스피터 스모크 차저 스모크 차저 조합은 굉장히 좋아요. 스피터까지 위치가 위에서 스폰을 막고 있고요. 아 다시 내려가네요. 차저 스폰했고요. 저거는 좋은 스폰은 아닌 것 같은데 꼬치가 저렇게 막아가고 차저가 차저의 상태가 말이 아닌데요. 혹시 이 차저도 혹시 또 걸리나요? 또 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징크스거든요, 그때는? 교통 단속 중이거든요, 지금. 예, 네, 그냥 공포에 차져. 부모예요. 아, 지금 빨렸고. 아, 그럴 수 있었는데 시간 좀 늦었어요. 아, 백업이 너무 거리가 길었어요. 이러면 차가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 차져! 차져 도주기를 시도해봤지만 도주기가 벽에 가로막히는 어이없는 상황. 풍 박아버리셨네요. 아 하지만 탱크가 스폰을 냈습니다. 인간분들 뒤로 빼나요? 아, 앞에서 막을 것 같아요. 아 돌을 박았어요. 로쉘 길 잘 가다가 갑자기 맞고서 쓰러졌어요. 저 갑자기 이상한 데서 나왔는데 나머지 위크바로 갑니다. 죽기 잘 먹었고요. 앨리스까지 그리고 로쉘 저기 잘 맞춘다고? 저게 맞춤의 똥이야. 앨리스까지 네 맞춘 선수 잘 나갔습니다. 펀치 계속 치고 돌 던집니다. 아 돌! 아 못 맞춰보여. 좀 거리가 짧았네요. 탱크 이 정도면 할 거 다 했어요. 저 이게 넓은 지역에서 탱크가 펀치 치기가 힘들거든요. 예. 펀치를 몇 대 쳤죠? 한 다섯, 여섯 대 친 것 같은데요? 네 거의 그냥 뻥뻥 날렸거든요 다. 그쵸. 한 번 더 가려둔 것 같아요. 차저가 뒤에서 차저 뭐요? 조끼까지 이때 돌을 맞추는 각을 나와야죠.
아, 차선은 또 녹았어요. 반대다. 볼. 아. 뒤로 빼네요. 저 상황에서 굳이 뒤로 빼 딜기 시간이 어느 정도 됐다면은 저 상황에서는 안 빼도 되겠다라는 게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생존한 분들은 그 탱크 피가 정확히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탱크를 좀 불러내려고 뒤로 뺀 것 같습니다. 아, 그치. 앞으로 진행을 하죠. 헌터 코치를, 아, 코치가 근데 빨리 나왔어요. 위기를 감지한 건가요? 거의 식스센스급 감정이죠. 아, 헌터 소리가 나니까 바로 어, 코. 아, 돌, 아, 아쉽네. 와, 돌 끊는 게 거의 예술이죠, 저 정도면. 그러면 예술 점수 10점 만점에 10점이거든요. 저 돌이 팍 부서졌죠. 예, 탱크 이러면 영락 없이 AI 될 것 같은데요. AI인가요? 탱 줘야죠. 예, 인간분들 배어도 네,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거의 앞까지 뚫리고요. 지금 체력 보너스가 몇 점이죠? 부모가, 어, 부모가 일단 시간 끌기. 오, 사무. 부모, 오. 부모 거의 힘이 커. 지금 이번 차전을 부모가 엘리스 먹으면은 엘리스 빨았고, 그렇죠? 백업 안 되죠 이거. 부모가 때문에. 백업 안 돼요. 일단 다운. 게다가 탱크까지. 어, 탱크 좋은. AI 상태가 말이 아니죠. 또 한 번 더. 아. 아, 일단은 탱크 녹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딜점을 뽑나요? 265 현재 체포. 체포 방금 200 뺐죠? 아, AI가 아니었네요. 계속 맞추는 유지를 하고 있을. 예, 아까 돌을 맞추면서. 아. 체포에 다시 샀어요. 아, 일단 데드. 예상치 못한 소득을 얻었죠? 탱크, 여기 탱크는 사실 그 넓은 지역이라서 탱크를 플레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정도면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탱크 어. 전까지는 거의 생존자분들 거의 다 풀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필피고 피를 다 뺐으니까 탱크는 어, 굉장히 어, 데미지가 잘 들어가 있어요. 좋기. 제 생각에는 차저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바로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스모커 들어갑니다. 자키까지. 어, 여기도 스모커까지. 앨리스 다운. 아, 다운됐어요, 앨리스. 거기다 헌터 예스. 일단 헌터 어스신 끌이네요. 등을 살살 긁고 있죠. 네. 체포 순식간에 160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갑니다. 야, 깔끔하네요. 53점. 뚝뚝 떨어지죠. 그쵸. 아까부터, 어,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엄청난 크리티컬이 터지고 있어요. 그쵸. 거기서 그 뽑으면은, 진짜 탱크가 거의? 탱크 피만 많았으면은 거의 멸망하는 그런 각인데. 저분은 이번 경기 우승하고서 이번 대회 우승하고서 치킨이라도 하나 사 먹으러 가시면 그분한테 닭다리 두 개 다 줘야 돼요. 그렇죠. 수군감이죠. 예, 그냥 예, 다 줘야 되죠. 양념만 빨고 버려도 뭐라고 못 해야 돼요. 예. 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돈 벌면 그러고 싶네요. 아, 조합은 아까, 어? 조합이 좀 다른가요? 아, 똑같습니다. 피터 좋게 스모커 차죠. 똑같습니다. 아, 지금 제가 지금 뭐 하나 오류가 떠가지고 지금 키스미님이 부모로 지금 보여가지고. 아, 그거는 그 키스미님 다시 그 네. 리스펙 하시면 돼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스펙워드 쓰고 있어서 지금 딱. 모커. 어, 스폰을 해서. 어, 일단은. 파란한테 모커가 위치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바로 따이죠. 이러면은 달려도 되죠? 두 명이 있다. 조키가 아픈 거 아니에요. 두 명이서는 데미지 그렇게 크게 못 주거든요. 바로 뚫리죠. 조키는 스폰 했고. 파도가. 아, 다른 특수 좀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스폰을 하고. 눈치를 챌까요? 인간분들? 스폰 시간 다 됐고요. 부모 피터까지. 부모 조키 찾아서 피터. 제가 어, 에이스 모드에 대한 경험이 조금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혹시 조키 소리가 아예 아무것도 안 들리나요? 아, 조키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조금? 좀 네, 작게 들립니다. 조키 네. 사운드가 저하돼서 들리고요. 아, 화면에 있어야 조키 사운드가 들린다고. 예리한데? 아, 부모는 저기 벽 뒤에서 뿌려봤는데 안 묻었죠? 이러면은 바로 진행을 해야죠. 그러면 바로 예. 탱크도 길을 내줘요. 어, 아까부터 계속 좀비님들 흐름이 턱턱 막히죠. 그쵸. 차저 지금 처음 거 그대로 가져가고 있죠. 스폰 한 번 더. 차저 위에 왜 무병장수?
그쵸. 어, 사도스 터냈는데. 자칫 좀비가 많아요. 아, 이거 잡좀비를. 아, 근데. 승률이 높아지면은 잡좀도 따기 어렵거든요. 도끼까지. 네. 잡좀을 또, 이게. 피가 또 깎였어. 네, 그쵸. 이게 잡좀이 빠르게 정리가 안 되면서. 닉 선수가 잡좀, 마틴 선수가 잡좀한테 둘러싸이면서 차저한테 먹힐 수밖에 없었죠. 아, 이제 마틴님, 우리 핑이었으면 그냥 다 썰고 그냥 다 가는데 이러고서 하는 게 없을 거예요. 총으로 잡고 근접으로 그냥 수합하면서 가면서 뚫거든요. 네. 자, 조합은 또 차저, 부머, 조키, 스머커. 네. 데미지는 잘 들어갈 수 있는 조합이에요. 하지만 피가 있기 때문에 위치랑 같이 가기에도 네, 뭐 더할 나위 없는 조합이죠. 그렇죠. 위치를 저기는 그 웨이브를 부르려면은 건드려야 되는 자리라서. 네, 위치가 정말 좋아요. 그렇죠. 위치의 위치. 네, 위치의 정말 플레이스. 네. 저 위치를 건드려야지 그냥. 네, 아 그만하죠. 좀 많이 좀 낯 부끄러워지네요. 아 왜 그러세요? 아까 했잖아요. 지금도. 다 진행하고요. 이게 조키만 소리만 내고 있고, 네. 네. 조키는 이제 비행기 쪽에서, 비행기 날개 쪽에서 있네요. 모커도, 아, 하지만 나무를 어, 이용해서. 아, 건드렸어요? 위치 자각했고요. 꺾나요? 하지만, 네. 아, 거기도. 위치 땄네요, 그래도. 어, 나 어떻게 경기 너무 재밌어. 핑이 높아서, 그, 핑이 높아서 따기도 어려운데. 예, 진짜 저거 따기 힘들거든요. 워, 저는 그냥 핑에서도 못 따는데 저분들은 저 핑에서 따고 있는 게 진짜 신기합니다. 예. 그렇죠. 아까처럼 뒤로 빼서 막죠. 여기에 넓은 곳으로 오면은 스크 좀비 공격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헌터 뒤에서 어그로를 타고 있죠. 있고요. 진짜 헌터의 어그로가 거의 그냥 우리나라 키보드 워리어급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어그로, 어, 잘 먹었어요. 심까지 잘 갔네요. 조키 네. 넉배까지 주면서 잘 들어갔습니다. 데미지는 잘 들어갔네요. 현재 체포 791 유지되고 있고요. 아직까진 그래도 괜찮아요. 그쵸. 체포는 거의 이제 탱크 때 결정된다고 봐도 네 마흔이 아니겠습니다. 과연 이번 탱크는 잘 마무리를 해 볼 수 있을지, 집에 한번 들어가서 따신 물로 한번 씻어 볼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그쵸. 여기 지금 계속 흙탕물만 적시고 있다가 네. 샤워를 해야 되거든요. 샤워 한번 좀 해줘야지 이제 우리 인간분들 마음 보기 진짜 족하시거든요. 그쵸. 물론 어, 이거 잘 당겼고요. 스피터 샤워 말고 차저가 차저 화력이 여기는 어떻게 된게 차저가 이렇게 맞질 않아. 그쵸. 아까부터 차저가 못 맞고 있죠. 길이 하나 떠서 아, 있습니다. 계속 지금 웨이브 아직도 오고 있는 건가요? 아 계속 오고 있네요. 예, 좀 길게 옵니다. 여기 웨이브는 아, 이 정도 웨이브면 차 한 잔에서 될 정도인데? 너무 오래 간다 말라리야. 맵 자체가 헌터 네, 스턴했고요. 아 이번에 바위에 있네. 침까지 잘 갖고 어, 이게 뭐지 하면서 맞고 있어요. 이 아, 침 데미지까지 투부머까지 데미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게다가 잘 들어가요 이 정도면. 예. 네. 물론 핑에 문제가 있다고는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비분들. 한국 선수들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대충 웨이브가 하나 더 먹고 가죠. 가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맞고 갈 것 같습니다. 아 다시 들어가나요? 어 차저 문 깨면서 차저 이렇게 나와봤지만 다시 집 안으로 거의 초보물이죠? 집으로 들어가야죠. 아 차저 또 화 안 맞았는데 정말 맞나요? 아 저걸 차저를 아예 안 네, 보고 네. 생각지도 못한데도 그 차저가 맞았어요. 맞췄어요. 또 핑 때문에도 피하기가 나는 네. 피했는데 막 이거거든요. 근데 어디서 자꾸 필이 나와? 필이 막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오거든요? 신기하네. 거의 이분 필 잘 찾거든요. 네. 그냥 거의 포아그라 찾는 돼지인가요? 프랑스 돼지? 이분들이 약을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필을 잘 찾습니다. 아 혹시 에이스 모드하고 뭐 커프무하고 비교해본다면 필이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나요?
비슷하다고 아, 비슷한 걸 알고 있는데 필이 잘 뜰 때도 있고 진짜 안 뜰 때도 있습니다. 예. 챕터마다 또 찾아온 사람 없네요. 찾아오는 무병장수 거의 어디 누가 보면은 저기 어디냐 거기 치즈마을 거기 사는 사람인 줄 알겠어요. 그쵸, 찾아 혼자서 가봤지만 루실이 그렇게 오락오락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 루실이 누구겠습니까? 쿠마님이죠. 쿠마 선수인데. 탱크는 스폰 되고 뒤로 빼서 막네요. 아까 그 웨이브 막았던 나무 쪽에서 막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탱크는 아무래도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그냥 막고 가겠죠? 또 모르죠. 특수 좀비를 얼마나 잘 막느냐에 따라서 네. 폭행이 되느냐 아니면 멸망이 되느냐 이거거든요. 체포는 아직까지는 잘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탱크는 지금 제어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제어 유지가 지금 안 되고 있죠. 나무에 숨어서 생존자분들이 탱크랑 스모커랑 거의 연인 사이 마냥 팔짱 붙들고 서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 법하죠. 이제 저기 스폰이 다시 되면 아, 탱크랑 스모커랑 연인이면은 누가 남자죠? 탱크가 남자. 누가 남자고 꼭 누가 여자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뭐. 네. 지금 1제어에 10%. 네. 제어는 지금 제어는 빠지고 있는데 5%까지. 로콘이 자꾸 팀 체스로 붙지 마시자고요. 어때서요? 아, 돌을 맞아버렸네요. 아, 돌을 지금 다시 1제어 100%까지 하는데 쪼로 갑니다. 득점이 없으니까. 네. 자. 하지만 여기 지형이 많기 때문에 쪼로 가는 것도 좀 힘들거든요, 많이. 킹크피를 유지하기가 쉽죠. 이러면서 또 특숨 시간이 되고. 네. 에어컨은 또 이제 점점 악화돼 갑니다. 그렇죠. 필피가 많. 생존자분들이 필피만 까지면은 거의 다 쩔뚝이가 되기 때문에 예. 제어유지만 잘 해도 생존자분들 플레이가 많이 힘들거든요. 제어를 확실히 빼줘야 됩니다. 자, 탱크 스멀스멀 가려고 기어 들어가고 있고요. 거의 1시에 어머님의 집이 있을까봐, 어머님이 집에 있을까봐 기어 들어가는 우리 술자리 꿈나무들 같습니다. 그쵸. 네, 특수 좀비, 헌터, 조끼 찾아. 아, 잘 풀었고요. 이러면은 인간분들 좀 적잖이 얻어맞죠? 탱크는 볼 하나 던졌나요? 하나 딱 맞추고 도망가는 볼 하나 맞추고 다시 피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4800이면은 4800인데 승자분들 피는 거의 없거든요. 예. 지금 쪼로 오는데 지금 쩔뚝이도 있어서 많이 위험합니다. 예. 다시 특수 좀비 스폰 시간이 됐고요. 스모커 부모 쪼키 또 경기 끝나버리나요? 부모가 붙게 되면은 돌을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부모를 봤어요 일단은. 부모는 잘 잡네요. 하지만 돌 안 되죠. 아 돌을 자르진 못했지만 피했어요 일단은. 지금 제어를 확실히 빼줘야 되는데 여기서 나무가 좀 얇다 보니까 제어가 잘 안 빠지는 것 같네요. 예, 엘레멘터리 오브 서프라이즈 당연히 그 지엄을 알고 제어 유지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 어느 정도 되면은 탱크는 제어 유지만 해도 예. 그래서 제어 유지만 잘해도 특수 좀비 공격 잡혀버리면 이렇게 되면 경기 끝이 있는데요. 아, 돌까지 맞추고 트라이킵이 나오면서 아 이거보다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니까 맞추고 다운 되고요. 하기 때문에. 탱크는 그냥 혼자만 어머님 집 나가셨거든요. 여친이랑 같이 들어가셨거든요. 잡혔거든요. 거의 엘리트까지 한대 두 대. 아 조기태 그 아쉽네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현재 점수차 1000점 가까이 벌어지고 있고요. 1596점 대 467점 암울하네요.
수의 상태는 굉장히 우리 탁상 분들한테는 암울한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홈 경기가 아니고 어웨이 경기이기 때문에 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점수는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쵸, 많이 힘드네. 말라리아는 몇 챕까지 있죠? 말라리아는 5챕, 막챕터까지 하면은 5챕터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5챕터까지 가봐야 알수 있겠지만, 상황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 지수님, 스펙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게 역시 핑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 많이 플레이가 힘드네요. 한국 네. 선수들이 탁삼 팀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비, 뭐야 이거? 부모, 스모커, 사헌터, 그리고 하나가 뭡니까? 차창으로 저도 실루엣밖에 안 보여가지고. 지금 안 보여서 아, 헌터인 것 같은데요? 아, 헌터는 아까 내가 말했지. 네. 뭐래. 뭘까요, 저게? 스모커? 아, 경기 시작되는데. 경기 시작하면 바로 스펙커드로 볼수 있기 때문에. 아, 스펙커드 똑바로 써, 이씨. 네, 차전해요. 나머지 하나는. 아, 차죠. 네. 헌터는 위에 스폰 해놨고요. 원투 한번 깔짝깔짝 대봅니다. 어렸을 때 일진놀이 좀 하던 시절 그대로 보여주고 코치 선수 말렸고요. 있습니다. 와, 차죠. 저거 깨지지 않고 이번에 잘 깨치고 맞춘 데 성공합니다. 한 대밖에 못 찍었네요. 지금 잘 박았는데 예. 회로에 빨라서. 백업이 하지만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데미지는 네, 좋게 들어갔어요. 25, 10. 저 정도 데미지면은 초반 딜로는 괜찮은 데미지예요. 그쵸? 탱크는 69%. 뭔가 탱크가 뒤로 가는데? 이거는 힘들 조코마 팀. 그래도 이게 여기 이 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홈 2판 하기 때문에 점수차를 최대한 좁혀야죠. 아, 앞으로 한몇챕 정도 남았죠, 그러면? 두 챕이 남았나? 이거까지 합하면? 아, 세 챕이구나. 자, 헌터 납니다. 헌터 쭉 날아요. 헌터! 어그로를 끌었는데, 아, 조합 스키. 벽을 깨면서 빨았지만 좀비 하나가 진짜 어이없게 죽기 죽으면은 나머지 분들 녹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사실. 그쵸. 여러 방향에서 한 번에 가야죠. 네, 안 따이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모로 고전하고 있는 우리 닭삼. 자, 현재 스폰 시간, 헌터 조키, 그리고 차저 부모고요. 네, 탱크를 부르고 아, 할것 버티고 같습니다. 나가네요. 근데 여기 말라리아가 나무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씩 느끼고 있을 수 있겠지만 나무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희도 안 보여요. 그쵸, 이게 어디 있는지 안 보이거든요. 저것 좀 누가 벌목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소리장 아저씨 안 어, 오십니까? 저게 안 붙네요. 힘들 줄 알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먼저 탱크가 오기 전에 가 보았지만 좀 탱크는 쿠마 선수. 구마 선수 한번 올라가 보려다가 어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뒤로 빠졌죠? 제어 유지를 오브젝트를 가지러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오브젝트가 있나요? 예, 그 차가 있는 것 같, 차가 뒤에 뒤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어, 아, 아, 그냥 잠깐만. 안 가지러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제어 안 문제 걸 때문에 아세요. 제어 유지를 하고 있죠. 계속 멀리서 지그시 한번 우리 가난할 때 시절 아이쇼핑 하던 시절로 돌아가서 보고 있습니다. 승자분들이 쪼로 오는데, 이러면은 투숍이 공격할 때 한번 돌을 잘 투자 한 맞춰야죠. 줘야죠. 부모까지? 아, 부모는 안 나갑니다. 부모가 아까보다 자리 못 어, 잡는데, 아. 아, 빠르게 녹습니다. 저 정도 거리면 사실 부모 저도 안 맞거든요. 그쵸, 여기 넓은 곳으로 나오면 부모 스폰할 장소가 여기선 별로 없어서. 좀 많이 다급하셨던 것 같아요. 탱크 현재 제어? 아, 이제어로 넘어갑니다. 이제어의 피는 5500. 피는 아직, 피 상태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네, 피는 조합을 괜찮은데. 맞추고 바로 갈것 같습니다. 주먹! 들어가나요? 아, 주먹으로 가는 것 같아요. 들어가야죠. 바로 들어갔죠? 바로 들어가죠. 나머지 좀 분들이 네, 자세히. 저 이때 코치를 먹어줘야 되는데, 저 네. 코치 먹어가지고, 그쵸, 그쵸. 좋아. 그리고, 네. 아, 계산 실패. 네. 잘 하지만, 치고 있고요. 코치, 아니, 코치인가요? 저거 코치. 니키를 뺐는데 코치 많이 통하고요. 뺐죠. 예. 체력은 아직 2000이면은
뺐죠? 안전하게? 가볼만하겠다 싶은 정도예요. 아, 근데 쪼이는 게 너무 아프죠. 벌써 1800대. 생존자분들이 소음기 우지라, 아, 소음기 우지라서. 소음기 우지가 집탄율이 좋아서였나요? 그래서 많이 쓰죠, 다들. 그 일반, 그 다른, 소음기 우지가 그냥 똥우지보다 데미지도 훨씬 높고, 예. 예. 체감이 확 다릅니다. 아, 코치를 일단 땡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면 돌탱 전략으로 가게 될것 같은데 제어 상황으로는 그것도 여의치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최대한 제어를 유지하다가 안 되면은 컴탱 주는 것도 괜찮죠. 어차피 탱크 피가 많이 없어서. 아, 바로 갑니까? 올 때까지 인간 모드를 나가지 보통 않네요. 따라가죠. 이거는 탱크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일단 때려볼 만하죠, 앨리스? 아, 스킬을 안 쓰죠. 되겠어요. 돌까지. 아, 펀치 한 번에 펀치 안 돼요. 아, 깔끔했어요. 마지막까지 할거다 하고 그냥 조기 퇴근했죠. 그쵸. 이 정도면은 아까랑 비슷하게 넓은 곳에서 생존자분들이 맞게 되면은 탱크가 플레이하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 데미지면은 잘 들어간 거예요. 되게 잘 들어갔죠. 네, 그렇죠. 아까 그 탱크가 첫 번째 갔을 때 생존비가 좀 좋기만 먹어준 게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데미지는 잘 들어갔어요. 자, 이번에는 에오스 한번 집못 들어가 보지 않을까, 외곽 한번 신청하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그쵸, 한번 잘 잡았고요. 지켜야죠. 네. 아, 그럼 부모 덕백으로 침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네. 첫 번째 371. 코치선 지금 혼자 쩔뚝이 돼서 지금 이제부터는 리딩이 많이 뒤져지고 있죠. 그래도 나름 명색이 캡틴인데 이 정도면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나 혼자 쫄뚝이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쫄뚝쫄뚝 계속 코치 혼자 저 정도면 목발을 하나 줘야겠는데? 코치 캐릭터가 부모 밑에서 퍼냈는데 아 저게 안 오는 거는 저게 안 닿네요. 차저가 아 아, 차저가 이렇게 와가지고 레이온까지 죽었어요. 바로 진행을 하죠. 네. 득점을 다 앞에까지 쭉 뚫릴 것 같네요. 마지막 지금 코치 선수가 많이 느리거든요. 네. 아무래도 부상자는 저 같으면 버려 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쵸. 네, 칼같이 짜 했을 텐데. 진짜 피가 굉장히 없거든요. 눌리면은 다운 각입니다. 아, 다운은 안 됐는데요? 어떻게 된 처침 맞으면 이것을 위한? 다운 됩니다. 아, 다운. 해설위원 방금 그말 잘못했다가 직급 될 뻔했는데. 아, 예감이 있죠. 아, 설계했다는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일단 코치 선수 흑백은 아니고요. 원다운입니다, 아직. 체포는 현재 313. 313이면은 왔기 때문에 저 체포가 웬만하면 그대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쵸. 사죠. 마지막 공격 기회. 이번에 스폰하고 바로 나야. 들어. 아, 잠시만요. 오, 힘든데. 잘 먹었어요. 하지만 아, 뒤 캐드업이 빠르죠. 사죠. 화력이 좋기 때문에. 화력을 집중하는 게 진짜 엄청나요. 여기 에오스. 치미. 아까부터 딜레마가 계속 펼쳐지는 게뭐 하나가 내려가려면 스모크가 자꾸 저렇게 또 땡기죠. 니그 짜증 날 거예요 이때쯤이면. 눈앞인데 들어가야 되는데 예. 좀또 스폰 됐네. 그대로 아, 들어갑니다. 한 번에 벌었는데 여기서 경기. 아, 일단은 앨리스 선수가 아. MVP까지 먹으면서 치는 저피로 결국 들어갔네요. 그쵸. 현재 2372점으로 3챕 종료합니다, 에오스. 자, 이제 탁삼에 일단 인간편이죠? 인간극장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저 체포를 좋게 들어가야지 좀 점수차를 많이 좁혀야지 그 다음 게임에서도 편해지거든요, 플레이가. 네. 이번에는 그래도 탱크를 막기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괜찮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뭐 오늘의 운세 네이버 거기다가 쳐봤다가 운수대통이란 말 듣고 왔거든요.
개인적으로 내가 믿은 팀은 그래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로또에서 만 원은 안 걸었지만. 아, 도박하시는 부분이니까. 내포대로 도박도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죄송. 엠포님이 지금 잠수신데. 아, 엠포님 지금 잠수신가요? 혹시 담배 타임? 아마 담배 피시러 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는 분들 웬만하면은 애 연가 분들이시거든요. 조금만 안 풀리신 일 있으시면 담배 피시고 오시면은 상쾌하게 일어나요, 그냥. 자, 아직도 담배 피시나요? 467점 대 2372점. 이번에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예. 한국팀이 그 탱크 거기서 만약에 아까는 그 에오스 팀이 핑이 좋기 때문에 돌도 잘 안 맞고 그랬는데 한국팀도 예. 핑이 안 좋아서 돌도 피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안 맞던 돌도 맞으면은 진짜 좀 나빠져요. 그럼 거기서 막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자, 경기 시작됐고요. 먼저 스폰을 하지 않고 일단 신중히 바라보는 좀비님들. 스피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차저 스폰을 바로 스폰했고 한 대 맞았어요. 근데 차저 잘못하면 이러다가 나가기도 전에 녹아서 사라져요 하늘로. 그쵸. 피가 478인데 저거는 거의 샷건 두 대. 예, 여기 샷건이 특히 계속 맞고 있죠. 거의 샷 넣어서 거의 근접 한 대 피고요. 392고요. 네. 차저! 어긋했는데 이거는 잘 백업이 빨라요. 이거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차저의 바퀴면서 데미지는 좀 피해는 좀 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 정도면 마무리는 그래도 그럭저럭 잘했죠. 핑이 안 좋은 거 치고. 그렇죠. 바로 진행을 하고요. 앞에까지 나와서 막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얼마나 잘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지. 헌터 스폰 하고. 오, 헌터 스폰. 아, 스킵 하기가 어려운데 빨간 핑에도 불구하고 스킵 해주는 한국 선수들 대단합니다. 나 진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다. 제가 아마 저기 있는 엠포님의 발톱 때만큼 잘할 겁니다. 에이, 그래도 그 정도는 제가 한 10명 몰려 있어도 엠포님 하나만 질걸요? 아, 이분 얘기는 잡아두고 예, 다시 준비는 네 자키 헌터 스모커 하나 보죠. 부모님. 네, 부모가 스모커 조카 있는데요. 아, 헌터 뒤에 있는 노시를 못 봤죠? 좀이 많이 깎이죠? 헌터 데미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예. 벌써부터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나요? 앨리스 선수, 시저 선수가 바로 그 쿠마 선수 헌터 백업, 헌터 물린 거를 못 봤죠? 모커 백업 한 대. 시저 선수 쿠마 선수한테 한 대 맞았어요. 모커 백업을 먼저 하느라 헌터 백업이 많이 늦었네요. 그럼 힘이 없었죠?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실수인데 실수가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키가 앞에서 스멀스멀 기어갑니다. 아, 녹았네요 근데. 맞죠? 하지만 먹고 빨고 차저가 바로 차저가 잡히기 전에 딱 백업이 빨랐기 때문에 먹고 백업이 빨랐기 때문에 저거는 실패했죠. 네. 미리 차저가 먹고 빨리는 곳에다가 차저 차징을 했는데 먹고 백업이 빨라서 안 막혔네요. 저렇게 차징을 시도한다는 게 자주 보인다는 건 정말 그만큼 자기 팀네들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쵸, 미리 박는 거죠. 예, 미리 박기 신공. 약간 농구회로 치자면은 그 3점슛 그 라인 포스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냥 공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쵸, 차저가 3점슛이거든요 거의. 이거 헌터 조키 같은 건 2점짜리고요. 열받아. 자, 탱크 잘 들어갑니다. 일단은 안착 잘했고요. 저 샤디 저 선수가 혹시 그 HS탑의 그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맞나요? 네, 쉐이디 선수가 HS탑 한 그분. 와, 씨, 어떡하냐. 인성갑에다가 네임드까지 있어. 아,
안 됩니다. 한국 팀 응원해야지.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 진짜 왜 그러니 진짜. 네, 헌터 날다, 헌터 날다. 어? 볼을 잘 봐야 돼. 아, 헌터가 네. 밀려버렸네요. 그래도 에이스 모드는 헌터를 잘 막았어요. 딱히 어렵기 때문에 핑도 높아서 헌터 스킷도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고요. 돌을 안 막기 위해서 다 저기 나무 아래에 있죠? 나무 네. 판자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과연 탱크가 이 지역까지 넘어가기 전까지 제가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돌을 한 번도 안 맞아서 제어는 2제어로 넘어갔어요. 예. 탱크 계속 쪼이고 있고요. 일단은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탱크 피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스모커? 전, 맞아서 돌을 맞아버리네요. 지금 생존자 분들이 탁삼 팀이 필피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필피가 네. 되면은, 되면은 탱크가 제어 유지만 하면은 그냥 피가 까지기 때문에. 예, 옥명기 있으면은 그때는 제가 할게요. 기순이와 아식들하고 하나 사다 드려야 되는데, 예. 기자가님이랑, 네. 저 캐스터 업라이징이 같이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부터 계속 졸리다가 온 건 업라이징님이었는데 벌써 기순님이죠. 아, 좀비 잘 파고 들었어요. 아, 근데 아, 저까지. 하지만, 튀는 것도 좋았고. 네. 지금, 이제 50까지 빠졌어요. 와, 저 깼네요. 이제 50까지 빠지고 굉장히 다급해지거든요. 탱크 피도 3900이면은 거의 이건 가다가 녹는 피거든요. 예, 아까는 탱크 피 2000 남았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은 피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 그때는 돌탱을 할 때고요. 이거는 예, 가다가 녹는 피입니다. 탱크 피 플러스 1000 국뽕 있거든요, 저희는. 그쵸. 아, 탱크 갑니다. 탱크 갑니다. 이거는 아, 먹고 빨렸어요. 지금 로셸이 물리면은 많이 위험하죠. 아, 엘리트가 물렸거든요. 아, 엘리트 백업을 해주는 거 받는 게 물리면은 앨리스 선수만 다운됐고 돌을 아, 다행히 잘. 아까부터 총알을 막 쐈는데 왜 저렇게 들어가는 총알이 없을까요? 핑 차이 때문에도 잘 안 박힙니다. 총도. 네. 아, 돌을 피했어요. 계속 피해주고 있고요. 탱크. 이번에는 인간분들 어떻게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탱크는 일단 막을 것 같습니다. 예. 피가 24포기 때문에. 제어만 잘 빼주면은. 제어도 지금 30%, 25%. 예, 이거는 까지고 있죠?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야죠, 탱크. 아니면 컴탱 주나요? 컴탱 주나요? 아닌. 특종 갈 때 돌을 한 번. 아. 맞아버렸네요. 딱 모커에 빨리면서. 이러면 또 제어권이 차죠. 아, 이러면은 인간분들 더 힘들어지거든요. 게다가 뿜목까지 붙이면은 이제 접종 때문에 더 피곤해요. 그렇죠. 딱 아까 모커 선수가 센스 있게 돌에다가 딱 혀를 빨아줬네요. 알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 슬슬 알이 좀 떨어져가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하지만 알은 스펙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저희도 좀 많이 궁금하네요. 진짜 알이 없을 때는 이제 총알이 없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요. 다 토끼 들고 후라이팬 들고 난리 나거든요. 그쵸. 근접 들고 예. 탱크 돌 던지는데 근접으로 썰겠다 있거든요. 이제 없는 분은 이제 기본 권총 들고 있는데 탱크 대피로 물러나요. 제가 저렇게 제어 유지를 하는 거죠. 맞으면서 저거 왔나요? 돌 이상한 데 갔고요. 차죠. 저거 뭐 잘못했죠? 도망가야죠. 차죠. 너무 멀어요. 저 정도면 가다가 그냥 하이웨이 파 천국행 하이웨이 프리패스 끊어요 그냥. 아, 투부머. 투부머를 아까부터 잘 끊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쵸. 엠포! 차죠. 그쵸. 무빙이 있죠. 역시 엠포 왔는데 엠포님 잘 피했어요. 기자관님 말씀대로 총알이 없나 봅니다. 예, 아, 그렇네요. 기본 권총 쓰고 지금 후라이팬 무섭기 시대 들어갔죠. 하지만 집안에 총알이 있어서 총알 다시 먹고. 근데 혼자. 이러면 굉장히 안 좋은데요. 특히 마틴님 저거 좀 되나요?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다운 됐습니다.
탱크는 여기서 끝나겠다. 네, 탱크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아까 닉 선수가 혼자 있어서 알을 먹으러 갈 때 같이 갔어야 되는데 피 더 이상 없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필이 하나 떴네요. 아 하나 있었나요? 아 지금 저번에 거의 성수거든요. 성수 저거 하나. 그렇죠. 식량조 다 해왔죠. 계속 뒤적뒤적 거리고 있는데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엠프 선수가 쩔뚝이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아 부모까지 맞고 그걸 묻나요? 이러면 시간 더 지체되죠. 그쵸. 하소가 뒤에서 한번 가보자고 또 돌아섰고요. 좀비님들의 낌새가 이번에 굉장히 좀 잘 터지지 않을까. 일단은 어! 아 녹았습니다. 아 내가 항상 내 낌새를 안 맞아 진짜. 아 스킵도 해주고. 네, 인간분들 여유롭게 잘 합니다. 아, 좋아요. 탑삼 2대로 가면 굉장히 좋아요. 네,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만인의 소원이죠. 그래, 한번 점수차를 좁혀야지. 아, 나 이제부터 물 좀 먹어야겠다. 바람이 점점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자, 자죠? 아, 근데 일단 쇠고 빨랐어, 이번엔. 먹고 빨리면서 데미지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제 또 이걸 내리면은 웨이브가 오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여기도 웨이브 유한 웨이브일까요? 예, 에이스 모드니까 유한 웨이브겠죠. 300마리로 아마 기준 씨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메가 웨이브? 계속 나오나요? 아니 메가 웨이브는 제한이 있어요. 아... 에이스 모드는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한번 특종을 맞고 갈 생각인가 봅니다. 박삼 선수들. 그렇지? 헌터를 나와야죠. 헌터 먹히죠. 그러면서 차적까지. 아. 와, 우이 잡혔어요. 거의. 많이 위험합니다. 빨리 살려야죠. 아, 이렇게 먹히면서. 예, 힘을 하죠. 다 빼고 만드네. 어우. 아, 역시 매그넘. 근데 살기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아 조기 태그. 아 아쉽네요. 점수 차 현재 1500점. 1500점 차이. 진짜 에오스 너무 잘하지 말입니다. 그건 그런 것도 있는데 핑 차이가 워낙에 심해. 아,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근데 이제 좀 뭐 좀 못한다 좀 뭔가 덜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핑도 이기는 괴물 같은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실력 차가 많이 나죠. 예. 비슷한 실력을 가진 팀끼리 경기를 하는데 핑이 안 좋다 하면은 네 힘들죠. 예. 아우 목 아파. 저는 물을 좀 먹고 오겠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챕이네요. 아 4 챕터가 마지막 챕터네요. 예, 루지님. 아, 말라리아 맵을 해본 지가 오래돼서. 어, 루지님 왜 상태가. 루지님!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저를 속이셨나요? 원래, 막 챕터는 보통 5챕터라서. 하긴, 근데 이제, 시즌 레포대 1 때와는 다르게 이제, 여기는 웬만하면 5챕이라.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현재 좀비, 자키, 모커, 그리고 뭐가 있죠? 차저, 부모 있고요. 저 조합은 사실 에이스 모드에는 조합이랄 게 사실은 별로 의미가 퇴색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 퇴색이라기보다는 프로 모드에서는 진짜 안 좋은 조합이란 게 있거든요. 데미지를 줄 수 없는 조합인데 에이스 모드는 그런 거를 많이 좀 억제시켰다. 네, 조합바를 좀 줄였다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데미지를 다 줄 수 있는 조합, 줄 수 있게 만들었죠. 에이스 모드는. 네, 에이스 모드는 밸런스를 잘 맞춰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조키가 이제 약간 어쌔신 크리드를 찍을 수 있다든가. 그렇죠. 모커 데미지도 바로 강력하게 들어가고. 헌터는 밀칠 수 없지만 무음을 못한다든가 하는 밸런스를 조금씩 맞춰놨죠. 차저의 데미지 약화 등. 저
그 캐스터라고 말씀해 주실래요? 저 채팅이 안 돼서. 캐스터. 누구 캐스터가 아닌 사람이 있나요? 아이 미 앤 누겨 그 지금 Rising is caster 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럼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나 영어 못하는데. 스펙이 3명이라고? 저는 그 중에 저 한 명 있고요. 경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 안 보여가지고요. 스펙커드를 좀 봐야겠는데요. 아, 스펙커드 또 꺼놨어, 진짜, 씨. 네, 스펙커드 쉬시고요. 지금, 그 캐스터가 아닌 분들은 다 킥을 해주셔야 경기가 원활한 경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 지수님의 프렌드이셨다고. 아 캡틴 지금 허세 또 버렸어. 저분이 허세왕이에요 저거. 나는 현명하게 느꼈죠 막 이런 거. 자. 사저가 한번 노려봤지만 아 하지만 꼬구머 가다가 힘이 딸렸는지 그대로 스펙이 부모가 막 몰래듭니다 잡좀비가. 네 부모 하지만 부모 사못이 있기 때문에 소소하게 데미지를 잘 막아주고 있어요. 아 빨핀이라니 이걸로 경기를 한다는 거 사실 아까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직접 빨간 핑에서 플레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플레이가 자체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냥 하기가 싫어요 게임을. 예. 네. 그냥 키보드 던지고 그냥 시골로 내려가고 싶어요. 그쵸. 아. 승자분들 화력이 엄청나. 아 근데 여기는 이제 탱크가 초탱이 하나 있지 않나요? 저기 아마 그 집 앞에서 저택 앞에서 뜰 것 같습니다. 자, 아우, 목아팡. 아, 잠깐만요, 입 좀. 계속. 네, 좀비는. 좀 어눌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 왜 웃어요? 부모, 헌터, 조키 스모커고요. 아, 헌터까지. 조키도 따이고. 소득이 별로 없었나요, 이렇게 되면? 그쵸. 한 명도 못 먹었죠. 위치는 바로 딸 것 같고요. 네, 위치는 어지간하면 바로 따요. 탱크가 스폰 됐죠? 아, 탱크 엠포님. 엠포 선수 탱크죠. 엠포님, 와, 엠포님 한번 탱크 한번 깔쌈하게 한번 해주시지 않을까? 위로 올라가서 생존자분들은 뒤로 빼진 않고 앞에서. 일단은 난 손목을 자르겠어. 뭐라고요? 손목 한번 잘려보고 싶었는데. 아 진짜 왜 이런 걸 안 맞냐고. 손목 잘리면 안 됩니다. 래퍼도 못해요. 돌을 까보는데 찾아. 아 돌까지 맞췄네요. 아 돌 맞췄나요? 예. 오 언제? 어머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탱크 돌. 아 이거는 그냥 저 멀리 던져버리네요. 어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날이라서 음식물 쓰레기 던진 줄 알았어요. 그쵸. 그냥 에라이 이러면서 그냥 던져버렸죠. 생존자분들은 나무를 이용해서 제어를 빼야죠. 네. 제어 현재 아직도 근데 아까 돌 맞춘 게 있기 때문에 1제어예요. 1제어에 70%. 제어가 지금도 안 빠지고 있죠. 돌을 던집니다. 저거는 아마 그냥 부셔지겠죠. 어지간하면. 예. 또 돌로 쪼아주고 있고요. 좀 비슷했고요. 아 부모가 거리가 좀 있었네요. 기는 못 먹고 찾아도 바로 따이고요. 이러면은 제어를 빼죠 다시. 네. 저기 차를 이용해서
제어를 빼네요. 아, 지난 저... 우리 공방만 해도 이제 저러려면은 이제 좀 뒤에 좀 숨으라고 이렇게 버릇소리가 나오거든요. 그쵸. 그럼 그냥 생, 탱크한테 보이면은 제어권이 안 빠집니다. 예. 자, 스모커. 저는 빨지만 바로 분모하고 따여버리고요. 하나도 바로 따여버리고. 있었을 텐데. 사실 스모커는 탱크가 돌을 던지네 싶을 때 딱 스폰해가지고 하는 게 진짜 이상적인 거거든요. 그쵸. 완전 입포되죠. 예. 하지만 그것도 잘못하면은 돌을 피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어디까지나 이상. 고려한 데는 아직까지 1제어에 20%. 아, 지금 혹시 제어 어떻게 빼보려고 뒤로 물러서나요? 뒤로 빼면, 뒤로 빼면서 제어를 빼겠다는 거죠. 상당히 굉장한, 상당히 독특한 수였긴 했지만. 이거 잘못하면 컴탱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진짜 AI 될 수 있는데요? 컴탱이네요, 이거. 컴탱입니다, 이거. 아, 컴탱. 얼마? 인신전까지 빼게 되면은 지금 가고 있는데 컴탱이네요, 이거. 아, 이건 컴탱입니다. 이거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 컴탱. 컴탱이 되면 아무것도 같은 상황이 지금 일어났는데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컴탱이 좀 가는 것도 멍청하게 가고 펀치도 하고 도로 갑니다. 자, 엠포님 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엠포님 부모 차자 써먹고 좋지. 그래도 컴탱이라서 부모만 잘못하면은 이번에 한 대 맞출 법하지 않을까요? 이거 먹고 차죠. 아, 아이 근데 여기는 돌을 차자 화를 엄청나죠. 아, 하지만 부모를 붙였네요. 하지만 컴탱이 지금 쳐먹고 있죠, 코치한테. 예. 뒤에서 도끼로. 네. 아, 좋은 고기 덩어리가 돼버렸죠. AI 탱크가 진짜 잘할 때, AI가 이래? 이럴 정도의 엄청난 위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도 있었었겠지만, 사실은 이게 기본 다반사거든요. 저 컴퓨터 탱크는 부모를 맞은 그 탱존자만 쫓아가기 때문에, 뒤에서 근접질을 계속해도, 그냥, 그냥, 쿨하게 무시하고. 아, 맞죠. 네, 부모를 무슨, 무슨 생존자 맞히러 갑니다. 아, 나는 여기 해설하러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온 것 같아요. 아, 스킷까지 나오면서. 계속 스킷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헤이 경기 때문에 엄청난 고전을 하고 있음에도, 아, 더 고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죠. 저 지금 생존자분들도 피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이번 탱크 안 만난 것 같고 근데 같은 피거든요. 그쵸. 피가 근데 어떻게 안... 골고루 깎이지 저게? 다 골고루 깎였죠. 조각상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 주먹커트 굉장히 빠르죠. 헌터 아, 둘다 실패. 다 스킬이 있는 선수들이라서. 예, 저 정도는 그냥 눈 감고도 피하죠. 따죠, 눈 감고. 아, 네. 하긴 피하면 다시 맞으니까. 벌질. 벌질 목소리 듣는 것도 오랜만이네. 아, 저 목소리 진짜 정겨운데 말이죠. 반가워. 아,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거기 갈 테니. 준비 웨이브가 시작됐고, 사실 초반 탱은 그렇다시더라도 이 마지막 탱은 잘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저기 위로 올라가서 막고 있죠. 찾아는 먹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보면. 쐐기침. 하지만 들어가지 않죠. 네, 이미 인간분들은 그쪽에서 벗어난 상태거든요. 피터는 그러면 지금 어디 있죠? 따였나요? 네, 따였습니다. 언제 따였지? 아, 지순이 다시 한번 스펙. 오케이, 땡큐. 자, 이제 부모, 자키, 그리고 스모커. 스모커, 나온 하나가 헌터 하나 찾은 거예요. 부모 잘 뿌렸고요. 부모 부렸고 가야죠. 아, 좋게 잘 먹었지만 백업이 빠르죠. 네. 헌터 스피까지 바로 나오고 깔끔하게 이건 이번도 무리 없이 클리어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러면은. 물론 홈전이 나왔다고 하지만 홈전 때 이것처럼 나올 것이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많이 부담감이 쌓이죠. 네. 많이 부담이 될 거예요. 혹시 홈전은 먼저 하는 게 나아. 힘들어. 심리적인 그런 요인이 많아서 레프대가 또 멘탈 게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멘탈 깨지면 이거고 뭐고 자고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팀 호흡이 한번 깨지면은 마장창 무너집니다. 진짜 홈 어웨이가 이렇게 중요한 게임은 이게 처음일 거야. 거의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사저. 자저 사저는 저기 있는데. 어? 아, 근데 이게 바다가 쌓이네요. 받기가 어렵죠. 저기 위에 올라가 있으면. 생겼다. 다시 하죠. 생기셨습니까? 예. 한국에 계세요. 원맨쇼. 생존자분들 체력 상태는 아직 굉장히 좋고요. 필도 하나도 안 따졌고. 굉장히 탁삼 선수들 많이. 로지님 죽으시는 거 아니죠? 굉장히 좀 많이 힘드네요, 저도. 아, 저 여의치 않으시면 홈 경기는 저만 보러 갈게요. 네, 수고하십시오. 아이씨.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서. 아, 어디 일 나가시나요? 예, 7시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로지님은 진짜 쉬셔야겠다. 이번 경기만 하시고 쉬시고, 저는 뭐 녹화만 하더라도 저 혼자 일단 하긴 할 테니까요. 예, 지금 생존자분들 필 4개에다가 지금 4개가 더 있거든요. 네. 막챕터는 하나씩 더 주기 때문에. 맞아요. 막챕터는 인심이 너무 우아한 것 같아요. 그쵸. 탱크가 두번 나오니까. 예. 엠포님 탱크. 또 엠포님이시네요. 아. 그쵸. 이번에 2, 3챕터에 탱크를 안 했으니까. 예. 한번. 아. 그런가요?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탱크를 한 번씩 해봤기 때문에 엠포님은 탱크를 몰아주네요. 원래는 랜덤 탱인데 그 절에서 그 막챕 탱이 두 번 될 수도 있거든요. 엠포님 아까 못 봤던 재미 한번 이번에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쵸. 탱크 제어는 쭉쭉 빠져나갑니다. 지금 현재 60. 네, 원샷이 되기 때문에 좀 쪼이거든요. 네. 탱크 위치도 많이 안 좋아요. 저기서 나오게 되면은 탱크 그냥 바로 들어가나요 혹시? 아, 바로 들어가네요. 쪼이니까. 뭐 투어가 당겨 맞는데 저게 좀비가 불려오죠. 위치 안 좋았어요. 차저가 아, 오 차저 이번 잘 밀어줬고 이러면은 코치 캐슬 다운인가요? 코치를 쳐야죠. 로셀까지 다시 쳐야죠. 로셀까지 펀치. 펀치 계속되고 지속되고 있고요. 올라갑니다. 잘 올라갔네요. 잘 올라갔는데 피가 좋지 않죠. 하지만 피가 너무 많이 가졌네요. 네. 팀자분들 화력이 좋아서 175만은 거의 그냥 자키거든요. 그냥 좀 몸 큰 자키? 사실상 자키보다 쓸모가 없죠. 네, 자키보다 속도 느리기 때문에 저 정도면은 탱크는 사실 명예퇴직을 임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차저 화력. 아, 저기서 불 한번 맞으셨으면 진짜 행복할 수가 없는데 이것만큼. 에어컨도 없어서 컴탱을 주고 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체포를 이 정도로 유지하다니. 네, AI 탱크가 됐습니다. 네, 탱크는 여기서 끝납니다. 예. 아, 샷건 한 방. 나빴겠죠? 어, 분모. 네. 이제 아, 버질이 문을 떨어지죠. 게이트 오픈! 아, 네 목소리 갔네. 완전 찰지다. 네, 챗보가 몇 점이죠? 챗보 현재 730. 어? 아, 볼박? 아, 아 볼박은 실패를 했고요. 그러면은 730 그대로 안 들어갑니다. 닉 선수 보내줄 수 있는 건데. 자, 경기. 그러면은 전체 점수가 몇 점이 되는 거죠? 지금 3,900점이네요. 딱 3,900점. 아, 이러면은 인간분들 굉장히 힘들죠. 그쵸, 이게 지금 거의 3,000점 차이 나거든요. 이 말은 즉
다음 홈 경기 때 이만큼 그만 점수차를 그렇지. 벌려야 된다는 말인데. 과연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아, 지수님 근데 하시면 안 돼요? 지수님도 주무시러가지고 로지님도 주무시러가지고 그럼 저 혼자 쓸쓸히 저거 녹화를 하든지 뭐라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수님 지금 나가셨나요? 제접하신다고 하시면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원래? 나왜 멈췄지? 그거 스펙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탁삼에 인간으로 가기로 했고요. 아, 지금 그 전에 네, 에로스 기다려달라고. 선수 중한 명이 1분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네, 방금 지수님이 졸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자러 가요. 저 혼자 원매슛 찍겠습니다. 기자가님 한번 캐리하셔야죠. 아, 나 혼자 뭐래, 근데. 저도 좀 많이 피곤해서. 사실 이러다가도 입금한 10만원, 20만원 들어오면 그대로 눈 번쩍 뜨이거든요. 아, 근데 내가 그런 재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런 재력이 없어서. 다음 생에는 이 경기를 열수 있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금수저가 되겠어. 아, 다음 세계도 래프대 하실 겁니까? 있으면. 있으면. 아, 다들 이런 사상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그래? 나만 그런 거야? 어떤 사상 말입니까? 다음 생에도 래포대. 아. 이번 생에도 래포대. 역시, 키자가님답게. 래프대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고요. 예, 경기 시작됐습니다. 탱크는 초탱, 거기 입구탱이 하나 있고요. 조키가 바로 들어가지 보지만 바로 밀쳐졌죠. 차저 기술 좋게 아, 나는 들어갔는데, 불타했지만 아, 목 글쎄요, 빨리면 아파요. 데미지 사실 글기로 이게 많이 저희만 걸렸죠. 들리는 게 아니라 저기 탁삼분들도 좀 졸리거든요, 지금. 그쵸, 많이 집중 안 되죠. 예. 빨리 하고 잘하고 싶은데. 굉장히 힘듭니다. 시저 선수가 지금, 일단 풀려났고요. 스모커는, 아, 여기도 투잡이 투잡. 나오다니. 쉽사리 가지를 못하고 있죠. 아, 이거 집중해야 되는데. 많이 저쪽 좀. 레서피가 반이 또 깎여나갔어요, 시저님. 많이 의지가 꺾인 것 같습니다. 아, 집중해야 이렇게 됩니다. 축 처진 상황이 나오면 안 되는데요. 아니, 난왜 이렇게, 나 정신 차려, 키자가. 넌 자면 안 돼. 너 이따 홈 경기 둬야 된다고. 진짜. 짜증나, 조키도 진짜. 해고요. 모코차저까지. 아, 뭐해도 설계 실패. 다행히 잘 막았네요.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잘 안착합니다. 현재 점수, 거리 보너스 점수 50, 60점. 탱크를 탱크 전에 한번더 맞고 갈것 같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핫식스를 하나 사야 됐어. 아, 굉장히 졸리거든요, 저도. 아, 스피터, 스폰. 저거는 혼자 띠띠리 같이 스폰을 한것 같은데. 답이 나가죠. 하지만 헌터 물었지만 피터 침이 이상한 데 뿌려져서. 예. 피터가 아차 싶고 한번 뿌려봤지만, 헛된 희망이었어요. 그쵸. 바로 벗어나거든요. 위치는 바로 건드렸고요. 위치. 아, 위치는 바로 바다가 간. 딸입니다. 바라지, 저런 상황을 보기도 힘든데, 저기도 위치를 보네요, 저렇게. 행주자분들도 탁상 선수들도 여기서 말할 것 같습니다. 탱크. 탱크는 네, 하늘 위로 올라가고요. 지붕 위로 올라갔고. 그래도 여기 탱크만큼은 좀잘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탁삼 선수들. 그쵸. 탱크를 잘 막아야죠. 탱크를 잘 막고. 저게. 부모? 뿌리면서, 뽕.
탱커 혼자 저러면 운은 잘 피하고 있어요. 제어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네. 나무 치고요. 위에서 어그로 끌고요. 탱크는 잘 자리까지 다 찾아가는데, 나무 들어갔네요. 네, 송나무. 꼬치가? 꼬치 선수. 꼬치 선수 요리술 잘 피해요. 거의 숨어질 줄 알았어, 저는. 탱크 딜 해야죠. 아, 여기도 안 돼. 너무 꼬치는 싸우니, 될 수밖에 없는 역력한 상황이죠. 난장판. 모커 조끼. 조끼. 모커 헌터. 펀치. 이거 펀치 골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근데 피저님이 다운되기 전에 기적같이 때렸어요. 하지만 펀치를 너무 많이 맞았네요. 네. 그래도 이 정도 핑이면은 그래도 저는 그럭저럭 잘 끝냈다고 봐요. 물론 저 제가 말했던 진짜 잘 끝내는 탱크, 잘 끝낸 탱크는 볼 수 없었지만. 네, 그래도 필이 4개가 더 있어서 네, 해볼만 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승부수는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저가 안에서 가려고. 여기서 손가락만인데 여기서 그럼 지금까지 왔고 시선은 다운 돼요. 까지 가고 조끼까지 다운 됐네. 뭐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죽었네요. 그리고 바로 블루로 가죠. 네, 코치입니다. 지금 근데 득점 시간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럼 코치가 좀 살짝 위험한데 잘 그 네, 많이 위험합니다 지금도. 방금 그쵸? 헌터? 되게 위험했는데. 근데 누가 저거 앨리스가 코치가 잡혔나요? 코치가 헌터를 물렸었죠. 배고를 많이 늦었어요. 생자분들 거리가 멀어서. 이러면은 이제 필피로 버텨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건데요. 그쵸. 그냥 핸디캡으로 필 4개 더 주면 안 되나? 죄송. 그쵸. 그래서 경기는 정정당당 해야죠. 네. 어차피 홈 경기가 하나 더 있으니까요. 좀 다시 현을 잘 피했는데. 차도 잘 피했어요 다행히. 차도까지 잘 피했고 이번에는 백업도 잘 됐어요. 근데 저거 울린 거 맞나요? 울린 거 맞네요. 예. 안 울리면 웨이브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치는 또 혼자. 하지만 득점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맞다고 네. 샷건을 먹으러 갔기 때문에. 자, 자키가 아래로 내려갔고요. 아직 안 내려갔나요? 내려갔죠. 내려왔습니다. 근데 발 급땡 갑니까? 급땡은 캐 맞지만, 근데 산물? 항상 차저가 달려가기 시작하면 그 방향은 기적같이 벌어진단 말이지, 사람들이. 거의 모세의 기적이죠? 네.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모세의 기적은 차저라고.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차저의 기적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체포 412. 탱크를 잘 막아야 돼요. 예. 좀 더 잘 막아야 되고. 헌터, 이거. 침 데미지까지 굉장히 잘했습니다. 예. 먹혔네요. 뽀락뽀락하지 않다. 최대한 점수 차이를 벌려보겠다. 하고 에오스. 그죠. 최대한 점차를 한국 팀은 좁혀야 되는 거고, 에오스 네. 팀은 벌려야 되고. 항상 우리가 하던 좀비 게임들은 인간이 도망다니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인간들이 잡죠? 그쵸. 분모가 또 저기서 거의 기적 같은 거리 창출. 거 빨고 가겠죠? 헌터 이거 잘못하면은 여기서 목 끝나나요 혹시? 피를 일부러 안 먹고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죠 이러면? 네. 시저 선수 다운
다운돼서 일어나고 있고요. 네. 선수 다운됐습니다. 엠퍼 선수. 아, 나 스펙커도 아까부터 안 본다 안 키고 있었네. 아, 진짜 왜 이러냐고. 스타 스모커 그리고 조끼. 어, 부모가 나온 상황에서 이쯤 되면 탱크가 슬슬 나오지 않나요? 탱크는 스폰 됐고요. 네, 탱크 스폰, 탱크 샤디님, 쉐이디님. 아까 탱크 먹지 않았어? 이게 다섯 번째 탱크이기 때문에 랜덤 탱인가요? 네, 네, 랜덤 탱입니다. 아, 탱크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걸 무력 침해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제어 유지를 한 제어 유지만 하면은 탱주자분들 다 필피라서 거의 펀치 한 대면 다 다운됩니다. 필피 필 하나를 가지고 소승이 가지고 아, 뭐 롤도 맞았으면 돌을 맞으면 안 되는데요. 아, 일단 돌 아, 맞았어요. 맞으면 안 되지만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사실. 코치 선수 다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루셀도 킬을 먹었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날 수 있겠네요. 예. 여기서 안 끝나면 제가 오늘 아시크 사고서 한번 불태워볼게요. 좀. 예. 근데 생각보다 오래가네요. 저는 그냥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좀 안전하게 하는 거죠. 케인이 선수가. 아. 이렇게 보살리게 하고요. 아, 돌 맞아서 사망하셨고요. 사망. 거기다 엘리트까지 하나하나 눕기 시작합니다. 네, 끝났네요. 네, 경기 끝났습니다. 총 점수는 마지막으로 5회 경기 이렇게 경기가 끝나는데 3,900점 대 1,419점. 네. 그래도 점수 차이를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많이 줄였다고 봐요. 이 그러면 2,500점 차이인가요? 2,500점 차이죠. 야,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예, 일단은 예상했던 대로 어웨이 경기였기 때문에 탁삼 패배로 경기가 끝났고요. 점수 차가 근데 너무 많이 벌어졌네요. 2,500점 차이면. 근데 이 점수 차는 1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쵸. 또 봐야 됩니다. 또 봐야죠. 네, 경기는 3,900점 대 1,400점으로 2,500점 차이로 경기 종료됐고요. 캐스터는 저 엄라이징 캐스터하고 캐스터 키자가님 그리고 카메라맨은 지수님 마스커레이드님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기 수고하셨고요. 이제 저는 따로 방송을 켜서 홈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저 혼자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수님도 진짜 자러 가신다고? 정말? 나 혼자 다 하면 재미없는데. 지수님 아까 그거 대회가 이건가? 그 방 지수님 아까 그 방지 저한테 그대로 복붙해 주실래요? 지수님? 지수님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설마. 안 돼,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 지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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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님 이거 꿀잠각이고요. 지수님 진짜 주무십니까? 아, 아닌데? 지수님 계속 하고 계시는데? 아, 여기 해주셨고요. 아, 이러면은 저 혼자 외롭게 홈 경기를 원맨쇼를 할 것 같습니다. 에이, 짜증나. 자, 그러면은 수고하셨고요. 다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수님 그러면 진짜 쉬는 거죠? 아우. 저 그럼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네요. 네, 기자가님 방송 링크 좀 달라고 하셨네요. 알아서 들어와요. 잠깐만. 아, 그래요? 기다려봐요.
나 이름 좀 바꾸고. 아니 이거 홍경기가 정말 그렇게 궁금하단 말이야? 뭐야 나 비밀번호 틀리지? 아 이게 안 쳐지는구나. 왜 그렇나 했네. 그냥 닉네임 키자가 치시던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아이 드릴 건데 지금 닉네임 바꾼 게 있어가지고 그거 바꾸느라고. 아 여기 있습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나배 아프다 또. 아, 큰일 났네. 아, 그분 하실 수 있대요? 그 저한테 스카이프 달라고 하세요. 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쉬세요.